그럼 이제 원 월드가 되는 거죠. 네. 유나이티드 월드가 되어 가는데 지식이 하나로 모든 답은 ChatGPT 이제 네. 이미 아이들이 교사한테 안 물어봐요. 교사한테 왜 물어봐요? 네. 교사한테 물어보면 30년 전 이야기 하는데 네? 그래서 ChatGPT에 그래서 교육의 지각 변동이 올 것이다. 이렇게 지금 저희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ChatGPT 개발 즉각 중단해라. 그죠? 아까 제가 뭐 이야기한 거죠. 네. 그런 거 뭐 자동차, 영화 뭐 제일 재밌는 게 이북은 그죠? 이북은 전자책이잖아요. 네네. 전자책도 이거 못 만든다. 응? 이렇게 하면은 그죠? 출판 서점 업계 존재 좀 폐위기 저작권 문제도 있고요. 뭐 출판사 작가들이 엄청나게 반대를 해가지고 이북이 못 나오도록 했어요. 근데 나왔잖아요, 어차피 그죠? 이렇게 해서 우리는 모든 교육 문답은 ChatGPT 답변이 된다. 그러면은 세상의 교육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 우선은 개개인들의 교육자가 굉장히 높아요. 네. 그죠? 같은 반에 있는 아이도 그냥 A, 뭐 1번 문제, 1차적인 레벨 1 문제 묻는 아이가 있고, 레벨 10, 10 묻는 아이가 있겠죠. 그죠? 질문에 해서 개인화 교육이 된다. 개인적으로 자기의 맞춤형 교육이 가능해지고, 그럼으로써 똑똑한 아이는 더 빨리, 그죠? 교육이 진행이 되고, 뭐 이렇게 갈 것이다. 이 교사 교수가 역할이 없어요, 사실은. 그죠? 역할을 완전히 변화시켜 가지고 더 전문적인 지식을, 그죠? ChatGPT가 이야기해 주는 것보다 더 전문적인 지식을 하려면 정말 힘들어요. 네. 그래서 오히려 뭘 가르치느냐 하면 감성 교육, 그죠? 인간 교육. 거기에다가 이제 아이들이 전부 다 뭘 대학교 안 가요. 학교에 안 가요, 아이들이. 기본 소득이 나오면 학교 안 가요. 저 뒤에 나오니까. 네. 그렇게 되면 교사 교수는 창업센터, 창업지원센터의 네. 소장 역할을 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이들이 전부 창업하려고 그러니까. 네. 교육의 접근성이 향상되겠죠. 그죠? 저 아프리카에 있어도 인터넷만 되면 전부 다 경제적인, 지리적인 제약이 없다. 세계화된 교육 플랫폼이겠죠. 그래서 뭐 우리나라에서는 그 국정교과서가 한 개예요. 근데 저는 USC에서,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에서 저기를 했어요. 석사. 이 교육학 석사를 했는데 너무 놀란 게 미국에서는 지리 뭐 또는 수학 이런 교과서가요 283종류 막 이런 거요. 내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요. 그죠? 그래서 그 중에 한 개를 선택해서 가르치면 돼. 그러니까 대부분은 100개가 넘어요. 다른 나라 보니까 국정교과서에서 한 개 해가지고 그 회사만 돈 벌어먹게 하는 그런 시스템이 없더라고요. 미국에서는. 그래서 교육 플랫폼이 이제 국가 간의 교육 격차가 없어지겠죠. 그리고 선생이 그죠 뭐 돈을 많이 주고 선생을 데려오면 똑똑한 선생이잖아요. 그 아프리카에서 돈 많은 선생을 데려올 수 없잖아요. 그죠? 네. 근데 일단은 배우는 건 똑같아요. ChatGPT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또 평생 교육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죠 네. 뭐 학교가 왜냐하면 선생님을 찾아볼 필요가 없고 ChatGPT에 물으면 항상 교육을 할 수 있으니까 그죠. AI 기술로 성인들도 배운다. 그 다음에 학습 동기부여가 쉽다. 왜냐하면 게임으로 가르칠 수도 있고, 뭐, 뭔가 그걸 다 가르치는 거예요. 이제 뭐, 그죠. 이렇게 쓰고 하는, 그 뭐라 그러죠. AR, VR, 뭐 이런 거 그죠. 네. 뭐 가상현실, 증강현실, 네.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할 수 있어요. 다양한 교육자료가 활용이 된다. 실시간 피드백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질문을 했는데 맞는지 틀리는지 금방 ChatGPT가 알려줘. 네. 틀렸다고. 그러니까 교사들이 죽을 지경이죠. 그죠. 자기가 이야기하는 거 보면, 아, 선생님, 그거 벌써 한 10일 전에 이야기인데요. 예. 스마트 교실도 할 수 있고요. 뭐 등등. 많은 걸 할 수 있다. 직업 훈련 기술 습득 이런 게 굉장히 쉽다는 거죠. 네. 가상현실에 들어가서, 증강현실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옛날에는 의사들이 그 시체를, 죽은 네. 시체를 가져와서, 시체 오늘 해부해봤어. 막 이런 거 막 자랑하고 그랬거든요. 네. 이제 그런 거 안 해요. 저 시체 안 해요. 증강현실로 가서 사람 몸 형태를 다 안에 들어가서 그저 째보고, 만져보고, 뒤집어보고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평가 방식도 시험 중심이, 시험이 없어집니다. 네. 이제 앞으로 시험이 별 필요가 없어요. 옛날에는, 그것도 주판했어요. 옛날에 주판하다가. 네, 그죠. 주판하다가 네. 계산기가 나왔거든요. 네. 그때 주판 장사 아저씨들이 계산기 없애자고 엄청나게 반대했어요. 이 부채,
아저씨들이 네. 선풍기 공장 가서 두드려 부수대 1년 동안 영국에서. 그러니까 자기 그러니까 기존 세력들이 항상 새로운 기술이 나오면 반대해요, 당연하게. 그리고 이제 비대면 교육이 되겠죠, 당연하게, 그죠? 학교에 모여가지고 뭐 이딴 소리 할 필요가 없겠죠. 그리고 학습 분석을 잘해가지고 그 아이의 쫙 분석을 해보면 이 아이는 이런 질문을 하고 여기까지밖에 안 왔는데 저 아이는 저런 질문에서 저렇게까지 빨리 해서 그 아이의 학습 행태, 성취도, 진로 이런 게 이제 분석이 빨라졌다. 뭐 이런 거고요. 공평한 교육 기회가 당연하게 오겠죠. 그죠? 네. 뭐 데이터 이런 것도 막 하게 되고. 그래서 사교육이 이제 물어봤어요. 제가 챗GPT한테. 네, 네, 네. 사교육이 필요 없어지는 거죠. 근데 사교육은 전 진짜 우리나라 또는 이제 아시아 쪽에, 그죠? 네. 중국, 뭐, 일본, 이런 데 있지, 외국에서는 없어요. 왜냐하면 뭐, 시험이 그렇게 중요하지도 않고, 걔들은 학교 가든 안 가든, 그치? 창의력이 중요하고. 사교육이 붕괴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는데, 챗GPT는요, 굉장히 야단 맞을까봐, 굉장히, 그죠? 윤리도덕적인 말만 하고, 뭐뭐뭐뭐 할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이야기하고, 네. 저 between the lines를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챗GPT는 한 곳에 손을 들어줄 수 없고 그죠. 양쪽에 그죠. 양비론을 펼치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보면은 일단은 그죠. 사교육이 더 고급화되고 전문화되는 이런 면이 있지만 사교육의 교육비가 그죠. 굉장히 아이들이 사교육 안 간다. 네. 학원이나 과외에서 배울 수 있는 내용을 집에서도 배운다. 이렇게 지금 딱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만 그러나 한편으로는 사교육이 왜냐하면 없어진다는 사교육 쪽에서 반발 뭐 이렇게 그렇죠. 있으면 엉터리다 챗GPT 틀렸어 뭐 이딴 소리 하니까 아, 지금 우리는 한 6개월 써요. 저희 같은 경우에 이미 막 베타 버전도 쓰고 그래서 보면은 얘가 하는 스타일이 있어요. 중간 두 번째 마디에서 대부분 미래 예측을 그죠.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난 뒤에 때리고 난 뒤에 그러나 완전히 사교육이 붕괴되는 건 아니다. 네. 사교육이 좀 변한다. 사교육이 네. 고급화되고 전문화돼야 네. 된다. 이 챗GPT보다 얼마나 더 고급화되고 전문화되겠어요. 그죠. 점점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사교육에도 AI를 도입해야 된다 이딴 소리하고 있어요. 아무튼 똑같은 답을 얻었어요. 유학이 붕괴된다. 또. 유학을 왜 갑니까? 챗GPT한테 물으면 미국에서 묻거나 한국에서 묻거나 대답이 똑같아지는데 그렇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제 지역적인 제한 없이 전 세계의 우수한 교육 자료와 강의를 누구나 다 이용할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유학이 현저히 줄어들 것이다. 더군다나 코로나 이후에 또 못 갔잖아요. 그래서 네. 그게 정착할 것이다. 유학하지만 그러나 이렇게 얘기해 얘가 또 그러나 여전히 존재한다. 왜냐하면 그게 반드시 공부하러 가는 게 아니고 문화와 사람들 교류를 하기 위해서 가기 때문에 얘 답보면 항상 챗GPT 답은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죠? 네. 내가 비난을 덜 받게 하기 위해서 그러나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미래에는 석박사 학위가 불필요하다? 불필요하다고 이야기해요, 여기서. 그러나, 네. 그러나, 그죠? 이렇게 얘기했죠. 미래 학위의 가치와 중요성은 변할 것이다. 그죠? 이렇게 이야기해. 둘째 마디, 셋째 마디에 딱 때려요. 네. 그게 정답이야. 그 다음에, 그러나, 미래의 교육과 취업 시장은 자격증이나 뭐, 포트폴리오나 이런 것도 해야 되고, 그죠? 그러나, 여기 또 얘기해요. 기업과 산업 분야는 전문성과 즉시적인 업무 수행 능력에 큰 가치를 두게 되며 실무 경험, 그죠? 프로젝트 수행이 더 중요해지지 석사, 박사 학위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죠? 특히 석박사 학위. 네. 왜냐하면 박사 학위 딱 이제 졸업했어요, 그죠? 네. 그러면은 박사 학위 딱 졸업하고 6개월 있으면 그게 그 기술이 없어졌습니다. 네, 그죠? 네. 박사학위가 너무 오래 길어요. 네, 그죠? 그쵸. 그리고 박사학위의 의미가 전혀 없어. 챗GPT가 박사학위 써주는데 뭐가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석박사 아이들이 하려고 그러면 하지 말라라고 여러분이 이야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학위의 중요성이 확 떨어진다. 그래서 교육. 자, 기본소득이 나온다. 네. 그죠? 기본소득. 기본소득은 지금 현재 한 20여 개 국가에서 주었고, 뭐, 그죠? 지금도 주고 있고, 뭐 하고 있어요. 우리 친척은, 저는 그 외국인과 결혼했어요. 미국 사람. 네, 근데 네. 저희 친척 중에 한 사람이 알래스카에 사는데 네. 거의 한 달에 한 20불에서 40불. 처음에는 막
200불, 300불 받다가 요즘 막 내려갔어요. 어, 네. 어, 그래. 그게 이제 석유 거기서 나잖아요. 아, 좀. 네. 오일에서 나오는 그 돈을 가지고 어, 주민들에게 나눠준 거예요. 그게 지금 한 3, 40년 된 것 같아. 그런 식으로 오랫동안 하고 있는 나라도 있고, 네덜란드도 하고 있고, 뭐, 여러 나라에서 핀란드에도 했고요. 지금 미국에서는 이제 시카고에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제일 크게 8천만 명이 하는 거 이게 이제 올 후반부에 인도에서 시작을 해요. 그래서 저희는 2030년이 되면 기본소득을 기본적으로 절반은 나눠준다. 네. 절반의 국가가. 2050년이 되면 안 나눠줄 수가 없어. 일자리가 없는데. 일자리가 없으면 사람들이 길바닥에 나와가지고 데모하다가 파괴해요. 뚜질 부숴요. 네. 있는 거. 그게 차라리 기본소득 나눠주는 거. 그냥 먹고 살게. 그죠? 뭐 화려하게 못 살죠. 그죠? 겨우겨우 먹고 살 수 있는 정도로 나눠준다. 그렇게 되면 기본소득이 생겨서 내가 한평생 나를 먹여 살려줘. 그죠? 그냥 밥을 안 굶어. 그죠? 그러면 학교에 안 갑니다, 아이들이. 왜 학교에 가서, 왜 서울대학을 가서, 왜 일자리를 구하겠어요? 그죠? 아이들이 네. 소확행 하는 거예요. 나 요거로서만 좋게. 너무 행복해. 그러고는 지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거죠. 그래서 기본소득이 보장되면 학생들은 전통적인 교육 결론을 따르지 않고 자기 관심사, 가치, 추구, 예. 지금까지 우리는 일생 동안 한 대여섯 개 하다가 죽어요. 그러니까, 저 같으면은 중학교 영어선생, 고등학교 불어선생 하다가 유학 가서, 그죠? 그 다음에 외교관이 되어서 한 30년. 그 다음에는 미래학자가 되어서 한 20년. 그 다음에 뭐 여행을 갔다, 그죠? 크루즈 타고, 이 텃밭 갖고 이게 한 뭐, 얼마, 이렇게 하다가 죽는데. 네. 이때가 되면, 기본소득을 하면은 애기들이 초등학교도 안 가고 대학교도 안 가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거예요. 자기 삶의 의미, 그죠? 뭐, 온갖 거 자원봉사도 하고, 지가 하고 싶은 뭐 예술도 하고, 뭐, 온갖 걸 한다 그래요.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굉장히 많은, 변화가 일어나서 전통적인 교육 경로 일자리에 대한 의존도가 크게 준다.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그죠? 중학교 가고, 고등학교 가고, 대학교 가서 일자리 찾고 있다는 소리를 안 하는 거죠, 이제. 그래서 굉장히 많은 변화가 오게 되고, 결국은 여기에 own nothing.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고 행복하다. 아, 없는 게 고시로. 네. 무소유주의가 행복하다. 소확행. 욕심이 적은 인간으로 갈 것이다. 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 그러면 그 챗GPT의 그 발달이 가장 큰 타격을 주는 게 현재 교육제도에 가장 큰 타격을 주는 건가요, 이게? 그렇죠. 저는 교육제도에 엄청나게 타격을 주지만 또 네. 교육제도가 챗GPT를 네. 흡수해서 그죠? 그걸 또 이용하고 한 승화 시켜가지고 또 뭐 나갈 수 있는 방법도 있고 그거 열심히 이제 이야기해야 되겠죠. 뭐 다루는 법이라든지 그 뭐 제일 것들. 많이 없어지는 게 네. 오늘 이야기하겠지만은 네. 법이에요. 법. 법. 네. 법하고 성경하고. 아. 법하고 성경하고. 그래서 판검사 소멸 그리고 정치인 소멸까지 갈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럼 그 종교의 소멸이라는 거는 이제 네. 지금 현재 있는 그 뭐 기독교라든지 뭐 카톨릭이라든지 불교 이런 게 소멸한다는 거예요? 아니면은 그냥 종교 자체가 사라진다는 건가요? 2099년 또는 2090년도에는 네. 기독교가 싹 사라져요. 유럽에서 네. 제일 먼저. 그리고 미국 같은 데는 2198년인가? 네. 그게 프로세스탄트인데 더 좀, 그죠? 절실한 사람들이 미국으로 이주를 했잖아요. 네. 그런 게. 그리고 요 뒤에 가면 있어요. 교육이 네. 왜 종교가 사라지는가? 그거는 과학 기술이 발전했어요. 과학기술. 아, 점점 발달해서. 그렇죠. 과학 기술. 근데 과학 기술이 가장 많이 접하는 기독교예요. 기독교인들이 과학 기술 똑똑하잖아요. 기독교인이 네, 네. 아주 무식하거나 죄송합니다. 야단 맞을라. 네. 막 신만 믿고 그죠? 막 네. 그저 막 엎드려서 절하고 이런 막 그죠? 이슬람교 같은 경우가 좀 오래도 오래 살아남는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네. 이거 제가 한 이야기가 아니니까 그죠? 네. 미래학자, 퓨처 타임라인. 일단은 창의적인 일자리가 날아간다. 너무 놀라웠죠. 네, 그죠? 예, 예, 창의적인 일자리. 그래서 이게 보면은 이제 뭐 화가들 그죠? 이게 지금 보토라는 AI 화가가 그린 건데 12억, 13억 받은 거예요. 이것도 그렸고 네. 보토가 이것도 그렸고 뭐 다양하게 네. 순식간에 그려요 이런 거. 얘는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네, 예. 그레이스 로봇인데 그레이스 로봇도 그림을 그릴 수 있어요. 예. 그럼 그레이스 로봇이 그레이스, 줄을 잡고 그리는 건가요?
예, 근데 내 거는 지금까지 저 잘 못하는데 언니, 그래서 그레이스 로버스의 언니죠. 얘가 소피아거든요. 네네. 소피아는 그림도 그리고 춤도 추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림 그리는 거죠. 얘가 그림을 그리는데 하루 저녁에 40장, 50장 그려요. 요거 가지고 10억 이상 받아요. 요즘에는 그 저기가 내려가지고 몇 천만 원, 뭐 몇 백만 원까지 내려갔다 하더라고. 소피아 2020년에 얘가 그림 그리는 거예요. 순식간에 그려서 이거 보세요. 얘가 그리고 있는 중이죠. 여기 사무실에서. 그리고 소피아 NFT 석세스 해놨잖아요. 이게 지금 자기가 그린 자화상이에요, 소피아. 이게 그죠. 12억 받았고, 뭐, 그죠. 뭐, 몇천만 원 받았고, 몇억 받았고. 이거 전부 다 이게 수치화가 제일 쉽대요. 네. 왜, 오일 페인팅은 좀 끈적끈적 하잖아, 네, 그죠. 끈적끈적 하는데 힘이 들어가는데, 네. 수치화는 좀 쉬우니까, 수치화를 지금 이렇게, 많이 그렸어요, 얘가. 하루 저녁에 수십 장을 그리니까. 화가들이, 그죠. 아, 6개월 만에 나 그림 하나 완성해서 이딴 소리 하면 웃기는 거지, 그죠. 이렇게 사람도 그리고, 네. 예. 예. 그래서 오늘 제가 챗GPT 세계 미래 보고서 정말 보셔야 됩니다. 이거는, 이거 안 보면은 퇴화한다. 그죠. 뒷걸음친다. 다른 사람들은 빨리 가는데 나는, 그죠. 못 가요. 빨리 못 가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종교의 변화에 봄이 오고 여행업도 소멸하고 소멸한 게 너무너무 많습니다. 네. 오늘 부동산업계도 신문기자 방송인도 소멸하고요. 카피라이터나 뭐 광고가 소멸하고요. 등등 의료보건 이쪽에 또 의료보건에도 좀 재밌어요. 우리는 이렇게 예측해서 지금까지 제일 먼저 사라지는 게 영상 진단학과, 영상 그죠? AI가 딱 보면 막 아까처럼 암이 눈에 보이는 거야. 사람 눈에 안 보이는데. 수술도 그죠? 이렇게 수술을 이제 로봇이 하잖아요. 정신건강학과 교수가 아니면 그 정신건강학과 제일 오래 살아남을 것이다. 그렇게 예측했거든요, 지금요. 근데 챗GPT가 딱 나오면서 확 뒤집어져서 정신건강학과 제일 먼저 날아간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냐하면 정신건강이라는 게, 정신병원에 가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낙인이 찍혀요. 그죠? 무언가를 하다 보면, 아, 제 정신병원에 뭐, 그죠? 뭐, 그, 뭐, 한 10년 동안 정신병원에 왔다 갔다 했어. 이러면, 아, 그죠? 이게 정상이 아니다라고 보는 거죠. 그런데, 예, 챗GPT가 나와가지고 얘하고 대화하면서 자기의 증상 이야기하고, 다른 사람들은 어떻니, 어떤 약을 먹으면 좋으니, 아, 내가 이렇게 느끼는데 이거 정상이냐, 뭐, 전부 다 하는 거예요, 지금. 예, 이제 도구 어플이 너무 많이 100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죠? 주로 많이 나와 있는 게 이미지 생성, 그죠? 그러니까 말로 하는 거죠. 뭐, 무뚱하게 고양이가 예쁘게 앉아 있는데 밖에서 뭐 개가, 그죠? 무서운 험악하게 생긴 개가 다가와서 서로 으르렁댄다. 뭐 그걸 으르렁대는 그림을 그려줘 하면은 금방 다 하니까 이런 건 전부 내가 써본 것들이에요, 그죠? 네. 저 뒤에 가면 다 나오니까. 두 번째는 음악 생성, 그죠? 이미지 생성이 한 20, 30% 되는 것 같아요. 음악 생성이 한 10%, 20% 되는 것 같아요. 제일 많은 게 비디오 제작 편집입니다. 70%, 막 60%, 70% 나온 거 어플 중에, 그죠? AI 도구 어플 중에서 비디오 제작이 제일 많아요. 그래서 뭐 런웨이 ML도 있고요. 뭐 픽토리, 이거 뭐 인비디오 있다는 거 내가 지금 쓴 것들, 그죠? 네. 그 다음에 텍스트 생성한다는 게 이제 내 대신 논문 써줘, 뭐 써줘, GPT-3, GPT-4 이런 거죠, 그죠? 예.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너무 많아요, 이게. 톰에라는 것도 내가 잘 흔히 쓰는 거고, 저 뒤에 가면 딱 그림으로 자연어 처리를 해가지고 지금 뭐 언어 학습 도구 이런 것도 있고, 데이터 분석에 이게 굉장히 좋은 게 많아요. AI 스튜디오도 있고, 여기에 데이터 분석에 뭐 브라우저 AI 같은 거는 차트, 파이 뭐 이런 거 그려줘 하면 얘가 막 자료 가지고 샥 그려주고, 미쩌니도 있고 너무 많다, 그죠? 그리고 이거는 정말 좋아요. 전단지 만드는 거 캔바 많이 쓰죠. 많이 쓰죠. 그 다음에 뭐 크렐로도 많이 쓰고. 영어 회화, 그죠? 연습하고 대화하는 거 이런 것들도 너무 많이 할까. Talk to ChatGPT. 이걸 하면은 ChatGPT 막 치면서 여기 딱 눌러놓으면은 얘가 말로 읽어줘요, 그죠? 그리고 말로 물어도 얘가 말로 대답을 해요. 너무 너무 좋아요. ChatGPT. 그래서 이제 영어 연습하는 거죠, 그죠? 내가 영어로 How are you today? 이러면 얘가 이제 답을 할 거 아니에요. 네, I'm fine. 네, 네. How about you? 뭐, 뭐, what are you doing today? 뭐, 이러면은 내가 또 질문을 하면은 왔다 갔다 할 때, 영어 선생님 굶어 죽어요. 우리 남편. 저희, 영문과 교수했거든요. 네, 네. 할 일이 없어. 야, 외국인, 원어민, 뭐, 영어 선생이 필요가 없어져요.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실제로 달리는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죠? 네. 달리가 DALL에다가 E예요. 그죠? 달리 2. 이미지 생성 편집 하는 거. 이거는 뭐 20몇 개 쓰면은 돈 내라 그러고 막 이래요. 그리고 조금 이따 쓰면 돼. 한동안 네. 다른 거 쓰다가 여기 네, 들어와서 네. 쓰면 되고. 달리 2는 이제 오픈 AI 거니까 그죠? 연결이 많이 돼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거는 인스턴트 아트예요. 네. 인스턴트 아트. 왜냐하면 인스턴트 아트에 보면은 막 너무나 많은 이제 이거는 선생님이 직접 들어가서 해봐야 돼요. 인스턴트 네. 아트 네. 구글에서 이거를 검색을 해서 그죠? 이거에 딱 이 사이트에 들어가 그죠? 네. 사이트에 들어가면 대부분 이제 무료 그죠? 네. 근데 대부분 얘들이 원하는 거는 진짜 공짜 아니니까 네. 이메일 주소로 승인 받아요. 이메일 주소 그다음에 내 이메일에 가가지고 그죠? 또 클릭해가지고 받아오는 거 네. 이런 거 있어서 자기의 그 경력을 아니면 자기 약간의 정보를 그게 남겨야 돼요. 네. 얘들이 그거 먹고 살려고 하는 네. 거니까 그러다가 처음에 여러 가지 써보고 너무 좋으면은. 주로 뭐 6불짜리에서 그죠 10불, 20불짜리까지 있어요. 한 달에. 그래서 나는 뭐 지금까지는 한 6개 쓰고 있어 이미. 예. 예. ChatGPT 그거는 예, 20불. 네. 1불은 세금 21불. 내고 네. 있고요. 놀라운 게 이걸 가지고 프롬프트라고 그래요. 프롬프트. 네. 예, 프롬프트라고 여기 질문하는 코너잖아요. 칸막이 네. 그죠? 네. 요런 이거를 그려내려면 네네. 이것을 그려내기 위해서는 메두사 스터닝 뷰티 해놓고 그죠 트렌딩 언어 뭐 이거를 요즘에 이거 잘 외우는 아이 그죠 그래서 이거를 복사를 해요 그죠 네. 이걸 딱 복사를 해가지고 네. 복사를 해서 쓰는 거예요 에, 여기다가 이제 내가 A Korean Lady 앞에만 붙여 이건 나머지 네, 다 놔두고 네, 네. 그러면은 일본 여자 같이 나오더라고. 일본 여자 같이 나오면서 네. 이제 이거는 이런 그 메두사 미녀 얼굴에 포크 네. 그죠 이런 거. 그래서 이 여기에 가서 한국말로 쳐보면 잘 안 돼요. 영어로 아직까지. 예, ChatGPT는 한국말 잘 되는데 아직까지 영어로 되고. 예. 그래서 어딘가에 들어가서 내가 이 그림 참 좋다. 네. 내가 이런 그림으로 내 얼굴을 이렇게 만들어야지라고 했을 때 그죠 이걸 가져와서. 프롬프트를 봐야 돼요. 어떻게 하면 이런 게 그림을 그리라고 명령어를 이제 영어로 뭘 써가지고 이런 걸 그리는가. 그리고 거기서 조금 바꾸면 되죠. 이제 한국 여자 메두사 찾기 해서 동양 여자 모습으로 내가 그림을 그려라 했더니 이렇게 그리고, 그죠? 이렇게 그리고 조금씩 달리 그렸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가가지고 네네. 여기 보면은 describe your image 해가지고 내 이미지 아까 그죠 메두사 뭐 그죠 뭐 복잡한 걸 쓰고 여기에는 negative prompt가 있어가지고 이건 하지 마 그래서 not glasses, not wearing glasses. 그러니까 안경 쓴 그 여자 그리지 마 그죠 그다음에 뭐 거기에서 뭐 뭘 그리지 마 뭘 그리지 마 그러니까 치마 입은 거 말고 그죠 스커트 말고 네네. not No skirt 아니면 not wearing skirts 이렇게 한정을 하고 여기에 이제 그림을 그려야 내가 진짜 원하는 걸 그려주는 거죠, 그죠? 그래서 네가티브 프롬프트도 있다 이런 거 이게 지금 내가 뭘 쓰느냐 보세요. 프로페서 영숙 박 teaching future studies 미래 학교 미래를 가르치면서 이런 university 대학교에서 미래를 가르치고 있고 showing emerging technologies 그죠? 부상하는 기술을 보여주는 박영숙 교수의 미래 학 교실이에요. 네, 그러니까 미래학 교실에 네. 그죠? 박영숙이 지금 교수가 하고 있다. 근데 너무 젊게 나왔어. 아무튼 얘들은 나이를 모르니까 네. 그죠? 이런 식으로 해서 그래서 여기 봐. Do not include Professor Park wearing glasses. 네. 안경 쓴 거 빼. 안경 안 쓰고 싶어. Skirts도 안 돼. 그죠? 네. Do not wear skirts. 그 다음에 No classroom. 클래스룸이 아닌 그런 걸로 해줘 네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점점 더 정확해지는 거죠. 내가 원하는 그림에. 근데 뭐 내가 원하는 건 아니었고 네. 일단 너무 날아가는 것 같고 네. 아무튼 이런 것도 한번 해봤고 이게 그러니까 같은 걸 써도 매번 그림 달라지죠? 그렇죠. 예예예 그래요. 예 그럼 뭐 거의 비슷한 것도 있는데 네. 그죠 좀 조금씩 달라져요. 그래서 이렇게 나온 그림 이건 내 거야. 네. 그러니까 이제 막 그 내가 기사 내가 신문사를 하니까 네. 신문사를 하면서
사진 넣는 게 너무 골치 아프잖아요. 그쵸, 매번 남의 그쵸. 사진 어떻게거든. 네. 너무 좋아요. 요즘에 여기 인스타 아트나 뭐 여러 군데 들어가서 네. 그림 요거 그려줘 이러면 금방 그려주니까 딱 가져와서 신문에다가 팍팍 꽂아 넣어요. 지금 네, 네 전부 내 거니까. 요것도 너무 좋아요. 레오나르도 AI, 그죠? 레오나르도 AI, 이거는 게임 하는 아이들이 여기 많이 써요. 게임 아이템 디자인 해가지고 뭐 자기꺼 만들고 하는데, 모델 인물도 만들고 하는데, 이 게임 아이템이잖아요. 그죠? 너무 멋진 여자들이 많고, 네. 이런 거를, 내 걸로 가져와서 쓸 수도 있고, 정말 재밌어요. 미쩌니, 이거는 너무 큰 회사예요. 네. 예, 미쩌니는 뭐 이미 한 6, 7년 됐나? 뭐 오래된 회사예요. 옛날부터 네. 있던 AI 회사예요. 그래서, 뭐, 글을 그림으로 바꿔줘 하면은 영상도 만들어주고, 이미지도 만들어주고, 뭐 이런 거에 미쩌니는 들어가서 한번 써보세요. 네. 미쩌니하고 거의 같은 곳이 스테이블 디퓨전 같이 연결시켜가지고 많이 하고 있어요. 그죠? 여기에다가 내가 뭐라고 했냐면, 부뚜막에, 그죠? 올라가 있는 고양이가 음식을 훔치고 있는 중이야. 응? 그려줘.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A cat in the kitchen. Trying to 네. steal food 이렇게 했거든요 네. 내가 영어로 그랬더니 지금 음식을 훔치고 있는 고양이 네 개를 이거 선택할 수 있어요 두 개나 세 개나 네 개나 선택해서 금방 그려줘 1초도 안 걸려 사진 같네요 이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런 그림을 수천 개 수십만 개를 그려서 그죠 이미 사업하고 뭐 하는 그 돈 되는 사업을 할 수가 있다 이거죠 네. 스테이블 디퓨전 온라인에 들어가서 get started for free 이런 걸 찾아야 돼 네. free 이런 네. 거 그죠 예 네. 네. 돈 내라 하면은 금방 나오고 그러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뭐 generate 이미지가 나오거든요 뭘 찾아야 되느냐 start free 이걸 찾아서 누르고 그 다음에 내가 뭐 하고 싶은 거 쭉쭉 프롬프트에 쳐 넣고 그죠 generate 이거면 generate 이제 생성해라 네, 이 소리야. 네. 그러니까 어딘가에 들어가서 영어를 뭐 잘 못하더라도 generate 찾아가 누르면 그 그림이 나오는 거야, 그죠? 네. 그다음에 여기에 save 하는 게 있어요. 뭐 네. restore, save 네. 또는 뭐 또 export 네. 밖으로 내보내서 나의 컴퓨터에 save 해라 이런 거. 그거 세 가지만 알면 돼. free 찾고 generate 찾고 save 찾고 그죠? 예. 야, Dream Like Art 이것도요 네. 멋진 예술 작품 금방 만들어져요 여기서 내가 많이 뭐 여러 가지 많이 했어요 또 Playground AI가 있어요 Playground AI 이제 이거는 좋은 게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사진을 드래그해서 갖다가 얹어놔요 그럼 이걸 가져와서 앉혔어요 그죠 그걸 가지고 조금 더 뭐 섹시하게 네. 바꿔달라 이거는 또 뭐 조금 그죠 뭐 그 판타지, 프롬프트를 넣어준 거네요. 그렇죠. 네. 판타스틱하게 바꿔줘. 판타지로 바꿔줘. 이거는 이제 그림으로 바꿔줘. 이거는 오리엔탈 레이디 했더니까 오리엔탈 레이디 하면 전부 일본 여자야. 네. 일본 여자. 그런 식으로 얼마든지 바꿔주는데 네. 이 중에서 나는 이제 이게 마음이 있어. 요거를 가지고 앞으로 내가 뭐 100세가 되어도 요거 쓰면 되지. 그죠? 어디든지 내 얼굴 그죠? 네. 이렇게 플레이그라운드 AI입니다. 너무 좋아요. 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동영상까지 만들어줘 여기는 예. 그 렉시카도 너무 좋아요 렉시카 렉시카는 이제 검색해서 아름다운 이미지를 찾아가지고 글씨를 쓰면 돼요 아까처럼 프롬프트에 그죠 요 그림을 내가 괜찮고 사실적이어서 가져왔어 그러다가 이거를 가지고 바꾸는 거야 그죠 이걸 섹시하게 만들어줘 더 청순하게 만들어줘 더 뭐 학구적으로 그죠 뭐 네. 이미지 이지적으로 만들어줘 뭐 이런 거를 영어로 써야 돼 네. photo of 그죠 gorgeous young woman in the style of 요거 있잖아 요걸 다 외우고 여기다가 a korean lady 이게 치면 또 일본 여자처럼 나오더라고 내가 해보니까 아무튼 이 많은 이런 디자인 중에서 한 개를 가져와서 내가 변형시킨다, 그죠? 만약 이거는 이제 이게 좋은 거예요, 렉시카에 이제 고양이 사진을 뭐 여러 개 있으면 그죠? 네. 고양이의 아름다운 뭐 이미지를 그죠 보여줘 해가지고 여기 보면은 이런 게 있어요. 예, 배트맨 로고를 배트맨 로고를 네. 실은 고양이를 그려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죠? 네. Cat here's the Batman outfit. 이런 걸 입으로 하면은 Batman outfit인데 여기다가 네. 우리 회사의 로고, 그죠? 삼성 로고를 단 고양이를 그려줘. 네. 하면은 삼성 로고를 그려준 거예요, 그죠? 네. 그런데 이놈을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형태를, 그죠? 만들어줘 하면은 네 개의 선택이기 때문에 네 개를 만들어줘. 그러면 조금씩 달라요. 얼굴도 다르고.
그 다음에 이게 있어요. 로고를, 이번 로고를, 삼성 로고를 했는데, 이거를 랜드스케이프를 딱 눌러. 그러면은 네. 랜드스케이프는 왜 풍경하잖아요. 그러니까 고양이가 조그맣고 풍경이 크게 들어오는 거야. 다리 있는 이런 풍경. 온갖 걸 다 할 수 있어요. 너무너무 다양하게. 뭐 여기에 판타지 누르면은 네. 그냥 곧장 그죠. 판타지로 들어가고. 그래서 렉시카입니다. 이거 지금 현재 lexica.art. 아스트리아 이것도 이거는 그죠. 지금까지 이 자동차를 우리가 만약에 광고를 하려면 네. 아 자동차 갔다가 새 모델 하나 가지고 그쵸. 그저 몰고 네. 저 산이 올라가서 아름다운 그쵸. 풍경 앞에 갖다 놓고 요리 찍고 요리 찍고 뭐 그 저거 갖다 놓고 그죠 네. 뭐라 그러지 조명 갖다 놓고 막 이리 미치 그 열 명 가가지고 찍고 이딴 짓 하잖아요. 그럴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냥 얘 이미지를 받아 그죠 그냥 회사에서 받아가지고. 쓰기만 하면 돼, 그죠? 백그라운드로 이런 걸 갖다 줘 하면은 백그라운드. 그 다음에 차 색깔을 이렇게 바꿔줘, 저렇게 바꿔줘. 차의 위치를 이렇게 바꿔줘, 저렇게 바꿔줘. 야. 그래서 막 원하는 대로 콤팍팍팍 찍어가지고, 그죠? 얼마든지 순식간에 광고 만들어내요. 대단하다. 예, 예, 예. 그래서 뭐, 크게 돈 안 든다? 아스트리아 쓰면 된다. 그죠? 예. 요거는 모자 선전하는 회사야. 모자를 선전하는데, 그죠? 이 모자를 최대한 그죠 밖에서 여러 네. 군중들이 있는 곳에서 선전을 좀 해줘. 이렇게 하면 남자가 쓴 거, 여자가 한 명, 여자 두 명이 쓴 거, 뭐 그죠 가까이서 이렇게 보이는 거 다 만들어줍니다. 예, 예. 요 요것도 이 여자를 여기 원래 사진을 선택을 해요. 요 여자 선, 네. 선택을 해서 그죠 약간 그 몽환적으로 바꿔줘. 뭐 그다음에 막 그 감정 이모션을 하게 만들어줘. 얘는 또 청순 섹시하게 만들어줘. 이렇게 하면 얘를 워먼 그죠 워먼 하고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자 이제 사운드입니다. 이거 색깔이 네. 바뀌었어요. 이거는 지금 색깔이 요 그린색이잖아요. 그죠? 이거는 그린색으로 쫙 했어요. 이렇게 아이고 그죠? 이거 보실 때 네. 봐야 돼. 여기 앞에는 무슨 색이냐? 요 노란색이죠. 그래서 노란색은 이미지 바꾸는 거, 사운드 바꾸는 네. 거. 사운드하고 로예요. 로는 생거 이런 거잖아요. 네, 네. 사운드로. 야, 사운드로는 두 개만 건드리면 음악이 왕왕왕왕 나와요. 사운드로에 들어가서 이거 공짜거든요. 그죠? 사운드로. 진짜요? 예, 셀렉트 무드. 무드를 선택하면 돼. 네, 네. 앵그리. 그죠? 네. 드리미. 그다음에 뭐 그죠 여기 뭐 다크 네, 네. 비지 네. 뭐 이 엘레간트 이런 걸 선택하면은 되고 그다음에 또 들어가 가지고 여기서 그죠 이런 걸 선택하는 거 이 중에 한 개를 그죠 이 중에 하나 보면은 여기 밑에도 다 쓰여 있어요. 이거는 일렉트릭이고 이거는 힙 그죠 힙합 네. 같은 거고 이건 오케스트라고. 그래서 아까 드림이 누르고 오케스트라 딱 누르면은 촥 사운드가 그냥 그대로 펑펑펑펑 나오는 거예요. 사운드로입니다. 곧장 이렇게 음악이 나와요. 그래서 요 밑에 가가지고도 또 그죠. 여기를 강력하게 여기를 더 강하게 하면 여기 팍 올라가면서도 그죠. 강하게 꿍깡꿍깡 나오고 여기서도 조금 더 또 이제 바꿀 수 있게 이렇게 해놨어요. 사운드로예요. 아이바 너무 좋아요. 아이바도 딱 세 번 누르면 끝나. 네. 감성적인 거, 사운드 트랙, 뮤직 작곡해주고 뭐 다 합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가가지고. 올드 스쿨 랩을 눌렀어요. 아니면 피아노, 나는 이거 피아노 좋아하는데 피아노를 눌렀어. 그리고 또 하나만 여기 가서 이제 뭐 들어가서 어떻게 할 것인가만 네. 누르면은 소리가 그냥 곧장 이렇게 나와요. 요것도 음성 복제하는 거예요. 11 랩스. 요거는요 복제할, 그러니까 이건 그죠 복제할 사람의 목소리를 가져와서 또 드래그 해가지고 갖다 꽂아요. 네. 저희 어머니 돌아가신 어머니 네. 뭐 내가 영상을 일부러 많이 만들어놨어요. 돌아가시기 전에 왜냐하면 네네네. 이런 시대가 오는 걸 이미 알았기 때문에 영상을 만들어놓는 거를 끌고 가가지고 그러면은 이 영상을 몇 분 여기 돌려요. 그죠 네. 돌려보고 그 목소리를 얘가 배워가지고 음성을 복제해요. 똑같이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했으면 좋겠니 엄마 그죠 그 프롬프트를 쓰라 그래요. 이거는 CG 모델 네. 그죠 CG 모델을 그냥
배우 필요 없어요. 배우 싹 날아갑니다. 이제 배우. 이게 원더 라이브예요. 그죠? 원더 라이브는 이제 AI를 사용해 가지고 지금 이 씬이잖아요. 그죠? 이게 네. 남자가 있고 남자 둘이 이제 대화를 막 하고 있는데 CG 네. 모델 만든다 그러잖아요. 원래 그죠? CG 그 모델을 전부 우리가 원하는 형태에 여기 선택할 수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오른쪽에 그죠? 네. 나는 이 주인공을 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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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택하고 싶어 하면은 걔 눌러 놓으면 걔가 여기 와서 앉아 가지고 뭐 CG 모델을 그죠? 그대로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AI 사용해서 CG 모델 생성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원더 다이내믹스라는 회사인데 이 회사 진짜 커질 거예요. 지금 굉장히 많이 투자 받았다 이딴 소리 하고 있어요. 그래서 소셜 미디어 네트워크가 그죠? 이제 당신이 얼마든지 네가 주인공이 되어서 영화를 찍을 수 있고 CG도 만들 수 있고 이렇게 한다. 이 커뮤니티 가입하면은 언제든지 그죠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 줄 수도 있고 뭐 할 수 있다라는 거고. 요 파란 색깔이 이게 지금 그겁니다. 비디오 제작 그죠? 네네. 이제 비디오 제작 세 번째. 픽토리가 제일 쉬웠어요. 나는 내가 지금 픽토리 비디오 제작 편집 무료로 비디오를 만들어줘요. 그래서 뭐 여기 보면은 Get Started for Free 이런 걸 누르면 돼. 그죠? Get Started for Free 여기 누르고 너무 좋은 게. 누르면 이제 헬로 영수팍 하고 여기 들어갔잖아요. 그죠? 예. 내가 여기 지금 들어가 있는 거예요. 돈 내는 건 아니야. 또 그냥 들어갔어요. 그러면은 이 모델이 하나, 둘, 셋, 네 개가 떠요. 그죠? 그런데 내가 뭘 사용해 봤냐면 두 번째 거. 아티클 2 비디오. 내가 신문사를 하잖아요. AINET이라는 신문사를 하고 있습니다. AINET에 하루에 10개 내지 20개 기사가 올라가는데 그 기사에 URL. URL만 여기 갖다 놓고 그죠? 딱 그죠 복사해버려 URL 넣으면 돼. 그러고 난 뒤에 proceed 진행해 요거 딱 누르면은 오, 그 기사를 가지고 비디오를 딱 만들어줘요. 놀라워요, 놀라워요. 아무것도 안 해도 돼. 그런데 내가 기사를 선택을 잘못했어. 너무 어려운 무상하는 기술에 뭐 복잡한 거. 너무 길었어. 이거는 그. 신문의 기사, 그죠? 내 신문의 기사는 보통 두 페이지 정도, A4의 두 페이지 정도인데, 이거는 내 생각에 A4의 절반 정도, 그런 걸 해가지고, URL을 해가지고 돌리면 멋지게 돼요. 그래서 일단은 내가 만들었는데, 그죠? 이제 비디오, 그리고 이제 비디오 템플릿을 선택하는 거예요. 아까 내가 URL을 넣어놨고, 그죠? 비디오 템플릿에서, 뭐 이거는 이제 환상적인 뭐 이런 거잖아요. 구름도 나오고 막 그죠. 이런 거 막 변화하는 거. 이거 변화하는 도시의 지하철이잖아요. 그죠. 이런 거 자기가 원하는 거를 선택을 했어요. 근데 내가 이걸 선택을 했거든. 근데 이거하고 좀 안 맞았는지 한 템플릿이 수백 개가 있어요. 근데 일단은 만들어 주더라고. 비디오 생성 중 하면서 또 제너레이스 눌러보면 비디오 생성 중 하면서 찍 가요. 그죠. 찍찍찍 가가지고 이게 이제 생수 비디오 생성된 건데 뭐 시간이 없으면 많이 못 보내주고 내 컴퓨터 인터페이스 이거를 내가 눌렀는데 너무 기사 내용이 이거라는 거죠. 그렇죠. 기사 내용이 너무 근데 이게 표지 앞에 맨 앞에 나온 거고 거기에 내가 실은 사진이 이거예요. 메타사파이언스도 아무튼 이렇게 완성됐어요. 비디오가 정말 너무 좋더라고. 일단은 내가 너무 긴 걸 선택했고 그죠. 하지만 멋져요. 이게 그러면은 뭐 기사 그 내용도 뭐 읽어주고 이런 건가요? 아니면 그냥 영상으로만 표현을 해주는 건가요? 내용은 안 나오고. 아, 영상으로 읽어줘요. 그럼 목소리가 나와요? 그냥 그 스킬 때문에? 예, 목소리도 나와요. 와. 목소리도 나오는데 완벽하진 않아요. 아직 한국말인데. 한국말인데. 한국말이 되는 거예요, 그럼? 한국말이 나오더라고. 조금 나오는데 나오다가 끊어지고 그 시원찮더라고. 영어는 잘 되겠네요. 영어는 잘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영어는 뭐 금방 될 것 같아. 와. 그래서 제너레이트 하는 거 열심히 찾아가서 눌러보면 아무거든지 그죠? 그 네 개의 초이스가 있는데 그 중에서 URL만 집어넣고 나는 해봤어. 다른 것도 한번 해봐야지 이제. 예. 그래서 뭐 놀라운 거다. 이제 이렇게 세상이 바뀌니까 없어지는 게 너무 많겠죠. 그리고 AI 스튜디오 이것도 해봤어요. AI 스튜디오 들어가면은 이제 사람들이 이런 걸 이거는 얘들이 이제 돈 벌기 위해서 그죠? 이메일 넣으라 그러고 내 패스워드 넣으라 그러고 로그인 하라 그래요. 그래야지 그러니까 자기들이 유저가 많다라는 걸 선전하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넣어줘야 돼요, 그죠? 어떻게 해서 그죠? 공짜로 쓰는데 너무 좋은 게 이게요, 그죠? AI 스튜디오는 이제 사람을 선택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네. 여러 명이 있어요. 그래서 난 요걸 선택했어요. 여기 끝에 있는 얘를, 그죠? 이 여자아이를 선택하고,
그 다음에 내가 뭐에 대해서, 이거는 이제 회사에서 그죠? 이런 네. 제품을 소개하거나 뭐 내가 미래 예측 아니면 내가 ChatGPT 세계 미래 보고서를 냈는데 그 책에는 뭐가 있고 뭐가 있고 이런 걸 설명하기 위했는데 네. 너무 좋아요. 얘가 그냥 쫙 비디오를 만들어 주는데 아이고 깜짝 놀래. 이제 내가 얘가 선택했잖아요. 네, 네. 선택하고 몇 번 이제 뭐 잉글리시냐 뭐 코리안이냐 이렇게 뭐 바꾸는 것도 있고 네. 거기에 이제 내가 뭐라고 이야기할 것인지 그죠? 여기다가 네. 좀 쓰는데 이것도 다 써줘요 얘가 원하면은 그죠? Welcome to the lecture. 이거 내가 쓴 거거든요. 네, Welcome 네, to 네. emerging technology. 나는 부상 산업을 항상 이야기하니까 네. In this lecture, 이 lecture에서 이 강의에서 we will explore revolutionary technologies that are shaping our future. 우리의 미래를 그죠? 형상화할 혁명적인 네. 기술들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이거 내가 쓴 거야. 이렇게 이것만 써놓으면 나머지 뒤에는 지가 알아가지고 그죠? 혁명적인 레볼루션, 뭐 테크놀로지가 뭐 AI 있을 네. 거 아니에요, 그죠? 그다음에 뭐 그다음에 뭐 그 드라이브리스 카즈에서 그죠? 뭐 무인차도 있을 것이고 거기다 IoT도 있고 그다음에 드론도 있고 저 3D 프린터도 있고 뭐 이런 거 절절절절 지가 하면서 얘가 말을 너무나 이쁘게 다 해주는 거야. 읽어주는 거지 얘가 입을 움직이면서. 예, 놀랍죠. AI 네. 스튜디오입니다. 그래서 뭐 다른 거 할 필요 없어. 그래서 이렇게 목소리가 나온다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그렇죠? 목소리 내가 들어보니까 와. 나도 놀랬어. 나도. 이거는 영어로 했어요. 영어로. 네. 영어로 하니까 훨씬 더 그렇죠. 낫고 아까는 내가 URL이니까 그죠. 내 신문에 있는 URL을 갖다가 한 거고. 그리고 사람을 바꿀 때마다 목소리가 다 다르더라고 네. 또. 그러니까 희한해요. 그리고 또 이 선택을 해요. 그 이제 뒷 배경을 그죠? 어떤 것을 쓸 것인지 이것도 선택을 해줘요. AI 스튜디오입니다. 지금 이거 한 거. 그러면은 중간 중간에 그죠? 이 그림이 또 삽입이 되면서 약간 너무 딱딱하잖아요. 말만 하면 그죠? 이런 그림도 풍경도 나오고. 그래서 AI 스튜디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가지고 하는 것도 나와요. 네, 네. 할 수 있어요. 아까 내가 선택했는 얼굴만 선택한 거 그죠? 서서 이렇게 하는 거를 또 선택을 할 수도 있어요. 아, 너무 좋습니다. 뭐, 정신이었어요. 스텝 1, 스텝 2, 스텝 3 해가지고, 그죠? 쭉쭉쭉 해서 강의 만들어준다. 비디오. 스텝, 아바타 선정해가지고, 얘는 또 아바타 선정해가지고, 목소리도 선정할 수 있어요. 목소리를 젊은 여자의 목소리, 또는 뭐, 나이 든 여자 목소리, 또는 뭐, 이런 식으로, 그죠? 명령으로 다 바꿀 수 있어요. 그 배경도, 내가 이거 배경 바꿨거든요. 그러니까 뭐, 좀, 좀 행사장 같은 분위기를 네. 좀 내주고, 산 속에 있는 거 이런 거 말고, 그죠? 뭐, 그죠? 그러니까 공부하는 방으로 만들어 달라.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그리고 마지막에 내가 또 그랬죠. 프리 누르고, 제너레이트 누르고, 마지막에 엑스포트 또는 세이브, 뭐, 그죠? 뭐, 리스토어 이런 거. 엑스포트 가가지고 누르면 이거를 내가 영원히 이거나 세이브 해놨어요. 내 파일에 세이브 해놓은 거예요. 그죠? 네, 이렇게 모든 것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일라이. 일라이 아요라는 게 또 비디오 생성하는 거예요. 크리어. 예. 여기도 try, 그죠? 일라이 for free. 네, 네. 여기 눌러야 된다. 예.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제 그 여러 명의 뭐 누가 나와가지고 그죠? 얘가 이제 설명을 해요. 이것도 지가 실제 얼굴이 아니고 그죠? 여기도 25개의 아바타가 있어요. 그 중에서 선택하는 거예요. 그죠? 선택을 해가지고, 여기 뭐, 비싸죠. 그죠? 셀피 아바타 하는데 250, 그거 비싸네. 누르면 안 돼. 비싸긴 하네. 그거 누르면 안 되고, 프리를 눌러야 돼. 이거 프리예요. 그래서, try for free. 이걸 누르라고 내가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일라입니다. 그 다음에 신세지아. 아, 이것도 괜찮아요. 120개국 언어를 한대요. 얘들은 또. 그리고, create a free AI 비디오. 이런 걸 눌러줘요. 그죠? 예,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 create, account 이런 게 있고, 아무튼 그 옛날에 이렇게 촬영하던 이런 시절에 시간보다 80%를 세이브 한다는 거예요, 얘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보면 있어. 80% 시간제라. 진짜 올드가 본다. 이게 딱 이미지. 그렇죠. 네. 그래서 신세지아 AI 비디오 크리에이션입니다. 그냥 크리에이트 하라고 눌러버리면 돼. 이것도 선택하는 거죠. 그죠. 내가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만들 것인지 10배로 빠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 굉장하죠. DID도 있어요. DID. DID도 동영상 만드는 건데 이것도 뭐 굉장히 쉽더라고. DID.
이것도 이렇게 해서 세 가지로 그죠. Create your face를 세 가지로 그죠. 선택할 수 있다. 이렇게 네. 나오고. 이거 이제 DID거든요. 네. 링컨 대통령을 카우보이로 만들어서 그가 하는 말을 카우보이식으로 해줘. 이렇게 이제 이야기 하는 거예요. 왜냐면 링컨 얼굴이잖아요. 이제 네. 선택하게 돼 있어. 거기에 네. 보면 여러 사람인데 링컨이 카우보이 그죠. 그 스타일로 말을 하고 카우보이 스타일로 그죠. 패턴을 그렇게 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인비디오 이게 뭐 제일 쉽고 제일 많이 쓰고 이거는 회사 굉장히 큰 거예요. 네. 이미 예 비디오를 금방 영상으로 템플릿으로 만들어준다 이렇게 돼 있고 프로 퀄리티다. 네. 얘들은 프로들이 많이 들어가서 합니다. 프로들이 돈 조금 내고 이미 여기 보죠 5천 명의 프로들이 들어가 있다. 그죠? 템플릿 쓰고 있다 이렇게 돼 있고. 런웨이 ML 이것도 굉장히 오래된 거고 이것도 네. 굉장히 큰 회사예요. 이미 회사가 굉장히 컸어. 사운드로 뭐 이런 건 조그만 회사예요. 아까 네, 뭐 네. 이게 조그만 회사, 큰 회사. 그래서 여기 보면은 뭐 선택 이게 돈 큰 회사일수록 그죠 선택이 많더라고 네, 보니까 네. 예 AI 매직 도구를 서른 네. 개 이상을 사용을 하고 여기 보면 그죠 이게 그림을 줄였다 편집할 수 있는 그죠 그런 시스템이 있고 나는 여기 사막에 그죠 외로운 사나이가 걸어오는 거 이거를 네. 선택을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아무튼 이게 누르면은 이제 영상이 만들어지고 또 소리도 나오고 음악도 네. 음악도 지가 알아가지고 들어가 있어요 이게. 놀라워요. 자, 메이크 비디오 이거는 큰 거야. 이거는 페이스북 거예요. 페이스북. 아, 그래요? 페이스북도 이거 만들어가지고 네네. 여기 메타죠. 여기 네네네. 왼쪽에 있는 게 메이크 비디오. 이거는 아무튼 이것도 여기 들어가면 무료로 하는 거 프리에 있어요. 여기 들어가면. 근데 이거는 막 굉장히 큰 것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우주 그죠? 네네. 우주 이런 것도 출력해가지고 만들고 메이크 비디오 메타 AI입니다. 메타 AI. 요거는 무비올라라 그래요. 무비올라. 요것도 이제 영상 만드는 거예요. 영상 만드는 게 너무 많아. 무비올라. AI로 동영상 10배로 빠르게 만드세요. 무료로 네. 비디오를. 이거 내가 영어로 그죠. 잉글리시 버전으로 바꿨기 때문에 영어로 한국말로 네.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자기 얼굴을 여기 조금 보여주죠. 그리고 템플릿을 선택을 하면서 기본적인 비디오 타입을 선택을 해요. 야, 도메 앱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죠? 이거는 네. PPT 자료를 만들어요. 너무 너무 쉬워요. 너무 너무 쉬워. 도메 다른 것도 할 수 있지만 PPT 자료 만드는 거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면 네. 또 무료로 생성 도메 무료로 받으세요. 이런 게 있잖아요. 이거는 원래 미국 홈피인데 내가 한국말로 바꾸는 거 있잖아요. 저 그죠? 네, 언어 네. 번역 이 템플릿이 6개가 딱 나옵니다. 네. 그래서 PPT 만들 때 쫙쫙 보면은 템플릿 그죠? 뭐 선택을 요걸 하거나 뭐 그죠? 이렇게 하면은 오른쪽에는 항상 그림이 나오고 왼쪽에 글이 나오고 이렇게 그죠 선택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선택을 내가 뭐 뭘 했느냐면 이제 파워포인트 할 때 앞에 내 앞에 맨 첫 네. 페이지죠 그죠. 내가 누구고 내 전화번호에다가 뭐 이런 거 그죠 다 네네. 넣고 뭐라고 질문했냐면 또 부상하는 산업을 네가 비디오로 만들어줘. 이렇게 했더니 나는 그것만 그 말만 한 거예요. 부상하는 산업을 네가 알아가지고 이미지로 만들어줘. 근데 1번 인공지능하고 오른쪽 그림 지가 이거 집어넣은 거예요. 두 번째 로보틱스하고 이거 지가 그림 만드는 거. 증강현실하고 그림 넣고 이거 증강현실이 설명을 지가 다 한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니고 3D 프린팅 이렇게 넣고 가상현실 자율차 뭐 이렇게 다 집어넣었어요. 네, 토메입니다. T-O-M-E 토메 앱. 그다음에 덱투퍼스라고 이거는 덱투퍼스는 또 PPT를 만들어 주는데 우선 뭐 프레젠테이션 누르고 브랜드 덱을 누르고 뭐 이것도 이건 조금 복잡하긴 하지만 얘는 그죠 PPT를 만들어 달라 하면서 여기다 뭘 써야 돼요 그죠? 뭐에 관한 거를 네. 이게 이제 그 프롬프트야 여기다가 네. 만들어서 뭘 만들어 달라 하면은 그리고 이그젠플도 여기다 좀 쓰고 네. 그죠? 뭘 써주면은 요게 문어가 꼼지락꼼지락 하면서 그죠? 꼼지락꼼지락 하면서 네, 네. 한 몇 분 가요? 2분, 1분, 2분 꼼지락꼼지락 하면서 예, 막 만들어요. 이렇게 해서 이거 이제 글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죠? 네. 글이 나오고 만들어져요. 최신 어플 같은 거 이런 거 또 물어봤어요.
몇 분짜리를 만들어달라. 10분짜리, 25분짜리, 40분짜리 이제 선정하게 해요. 그러면은 비디오를 40분짜리까지 만들어줘요. 제일 긴 게 40분이야. 예. 그 다음에, 쇼조호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너무 놀라운 게, 내 PPT 너무 막 엉망으로 만들거든요. 왜냐하면, 자꾸 콘텐츠가 너무 바뀌니까, 어제 거, 예. 오늘 거 뭐, 이제 오늘도 그냥 강의 나가기 전에 보통 한 100장씩 막 바꿔요. 네, 어제 나온 소식이니까. 네. 보통 600장, 700장을 가지고 가는데, 이렇게 바꾼데 언제 뭐 멋지게 만들어요. 그죠? 그래서 쇼호에 가면은, 이거를 끌고 올 수 있는 마이 프리젠테이션에서 내 파워포인트를 끌고 와요. 끌고 와서 여기다 집어넣었어. 그죠? 드래그해서 여기다 집어넣었어. 네네. 그러고는 뭐 날짜 바꾸고 제목 바꾸고 뭐 바꾸고 하면 이게 슉 돌아가면서 깨끗하게 정리해서 그죠? 이쁘게 만들어져 버려. 네. 아주 간단해, 파워포인트. 예. 네? 그래서, 예, 한 게 아까 쇼조호고, 그죠? 이거는 엄청나게 큰 회사인데, 자스퍼 AI는 네. 이거 챗 GPT 나오기 전에 사람들이 전부 이거 썼거든요. 얘들이 몇 조짜리야. 이게 아이콘이었어요. 네. 네. 이게 망해간대. 왜냐하면 챗 GPT가 다 해주니까 얘들이 지금 할 일이 없어진 거야. 네. 아무튼 그래도 SNS에 광고를 하거나 콘텐츠를 하거나 AI하고 뭐 소셜미디어에 뭐 여러 가지, 그죠? 얘들은 막 글을 다 써줘. 아. 그죠? 원샷 해서 뭘 하면은 뭘 써주고, 뭘 그려주고 만들어주고 뭔가 그걸 다 하는 거야. 네. 이런 거 이제 그림 그려가지고, 그죠? 얘가 이제 뽕긋뽕긋하면서 말로, 그죠? 내가 원하는 거를 말로 해주고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거는 브라우저 AI예요. 브라우저 AI는 그러니까 엑셀, 네. 뭐 차트, 파이 뭐 이런 거를 여러 군데에서 내가 필요한 게 많잖아. UN에서 가져올 거 뭐 이렇게 가져와서. 끌고 와서 그걸 드래그해서 가져와서 여기다 딱 놓고 내가 글을 쭉 쓰가고 그죠? 이거를 차트로 만들어줘, 파트 파일로 만들어줘 뭐 이러면 얘가 쭉쭉 만들어줘요. 브라우저 AI 너무 좋아요. 이거는 보고서 쓸 때 너무 좋아요. 그죠? 이 2분짜리 설정을 하고 뭐 코딩이 불필요하고 듀라블 이놈은요 30초 만에 홈피를 만들어줘요. 30초 만에 홈피 만들어주는데 듀라블.co예요. 거기 들어가서 내가 지금 내가 유튜브를 하는데 네. 그 이름을 리얼 퓨처. 네. 리얼 퓨처 진짜 이제 미래다 해서 리얼 퓨처. 여기다가 이제 리얼 퓨처라는 말을 집어넣었어요. 네, 그죠? 네, 네, 네. 너 뭐에 대해서 뭐 너 회사가 뭐냐 해서 리얼 퓨처라고 그랬어요, 일단은. 그러니까 서울 소셜 미디어 마케팅 그러면서 이제 내가 리얼 퓨처를 많이 알리고 싶어. 네. 그렇게 했더니 지가 쓴 거예요. 소셜 미디어 마케팅 해서 야. 리얼 퓨처 is a 소셜 미디어 마케팅 비즈니스를 하고 뭐 그죠. 영어로 참 나는 리얼 퓨처밖에 쓴 게 없어. 그리고 뭐 하는 회사냐 해서 네. 그 퓨처 그 미래에 대한 유튜브다. 요 한 줄만 쓴 거야. 그랬더니 지가 이렇게 더 만들어줘. 홈피에 홈피 30초 만에 제너레이트 해서 하면은 쫙 맨 앞에 있죠. 앞장이죠. 두 번째 장에는 이제 핸드폰에도 그죠.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런 게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우리 회사에서 서비스를 뭘 하는지 서비스를 지네들이 다 쓰죠. 마케팅, 인플루언서 마케팅도 할 거고. 리얼 퓨처라는 회사도 없지만 내가 그죠. 그 다음에 컨텐츠 크리에이션도 할 거고 그죠. 소셜 미디어 어드버타이즈 광고도 할 거고 이런 거 우리가 팔 거야. 네네. 우리 홈피니까 이런 걸 파는 홈피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야. 지가 상상해서 다 써준 거죠. 그러고 난 뒤에 그죠. About Real Future. Real Future라는 회사는 이런 거야 하고 지가 다 써줘. 아이고 놀랍죠. 그죠?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 들어가서 generate section 이걸 딱딱 누르면 홈피 안에 그래도 연락처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네. 이메일하고 이런 건 내가 써 놓아야 되다. 나중에 메시지. 나한테 연락하려면 어떻게 해라. 이런 거 메시지. 그러니까 이거는 지가 다 써 주고 요거는 내가 자기들이 못 쓰니까 요거는 이렇게 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30초 만에 홈피 하나를 뚝딱 만들어 줍니다. 루마 AI. 요 놈은 왜 우리 흔히 미국에서 홈피나 웹사이트에 가면은 3D로 막 뭐 그림이 빙빙 돌아가. 이게 3D였네. 그냥 사진을 찍었어요. 이거를. 그죠? 사진을 찍었는데 루마 AI에서는 요 놈을 3D로 만들어줘요. 이런 식으로 빙빙 돌리면서 3D로. 그러니까 우리가 제품 하나 있으면 3D로 만들기 힘들잖아요. 그죠? 얘가 그냥 순식간에 공짜로 만들어줘. 톡
투 챗GPT는 챗GPT 써가지고 연결해 놓으면은 그죠 대화를 할 수 있고 네, 네. 너무 좋다. 톡투 챗GPT 너무 많아요. 네. 빙닷컴 네. 빙닷컴도 써보면 빙닷컴보다는 나는 이제 저쪽이 좋더라고. 왜냐면 챗GPT가 네. 왜 좋냐면 기사 쓸 때 빙닷컴은 막 너무 복잡하고 이게 끌고 놓으면 기사가 안 돼 그죠 네. 막 그 다시 다 써야 돼. 네. 근데 챗GPT는 쫙 끌고면 그냥 그대로 올리면 기사니까 네. 너무 쉽고. 얘는 답이 챗GPT는 막 길게 쓸 때는 그죠 막 A4로 무장 세 장 써도 네. 근데 얘는요 똑 두 마디 two paragraph 세 마디밖에 three paragraph가 최고야 많아요. 그래서 얘는 묶고 또 물어야 돼. 그래서 대기 목록에 등록해가지고 등록을 해가지고 이제 기다리는데 나는 등록해서 했어요. 초장기에 초기에 네. 이거는 이제 김도형 교수의 엑소더스에 대해 자세히 알려달라 선택을 하니 다음과 같이 나왔다. 네. 김도형 그죠 이런 게 이게 이제 이거 지금 빙은 2021년까지가 아니라 지금 최근까지 그죠 네. 한 시간 전까지를 다 해주는 게 지금 장점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어제 플러그인이 나왔어요. 챗GPT가 네, 플러그인. 네, 네, 네. 플러그인이라는 거는 또 얘들이 빙에 가가지고 또 검색해가지고 나오는 거야. 챗GPT도 이제 최근 소식까지 다 전할 수 있게 플러그인이 나왔어요. 사람들이 많이 사용을 안 하지만은 네. 곧 이제 활성화될 거예요. 그래서 챗GPT의 단점, 2021년만 검색이 된다라는 걸 이제 오버컴한 거죠. 극복한 거죠. 그래서 아무튼 예 이렇게. 얘가 좀 써주는 건데 이렇게 그죠 이거 막 그죠 점 2, 3, 4 이게 많이 달리는 거잖아요 그죠 네. 이거를 쫙 카피해서 기사로 쓸 때는 너무 귀찮아 이거 처음 다 지워야 되고 그죠 네. 그죠 그래서 나는 챗GPT가 훨씬 낫더라. 그래서 빙챗과 챗GPT를 비교해보고 뭐 이렇게 해봤어요. 요거는 또 뭐냐면 이미지라저.com인데 네. 내가 옛날 사진을 가지고 있는데 너무 흐릿해. 네네. 근데 이거를 아주 픽셀 확대해가지고 깨끗한 화면으로 만들어주는 걸 이미지 라저라고 그래요. 이미지 라저 여기 들어가서 많이 쓰면 돼. 옛날 내 사진 6살 때 사진 있는데 너무 흐릿하잖아. 그죠? 그놈을 깨끗하게 만들 수 있어요. 이 서비스 들어가면 이런 게 다 있고 여기 보면은 지금 이제 요 그림을 가지고 왼쪽은 깨끗하고 오른쪽은 흐릿하고 그죠? 이거를 이 요런 게 이게 어플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가 있어요 어플을 이걸 네. 한 개 한 개 다 예, 해보면 그죠 이 이미지를 하죠 제일 좋아요 이게 제일 좋아요 여기는 땅구멍까지 없애줘요 저 이미지를 렛츠 뭐 인핸스 이거는 두 번째로 좋고 그죠 이미지 업스케일러 이거는 세 번째로 좋고 이런 것들은 그죠 JPG 빅 JPG 딴 거는 좀 흐릿해요 네. 예, 그래서 이렇게 하고 해치풀은 광고 로고 금방 만들어줘 해치풀 로고를 원하는 대로 캔바는 이게 그죠 전단지 만드는 네. 거예요 그죠 이렇게 해서 전단지 밑전이 뭐 영화 제작 AI 너무 많다 영화 제작하는 AI 여기에 영화 제작을 그러니까 영화 제작을 하면서 이제 여주인공이죠 여주인공을 만들어서 얘로 바꾸고 쟤로 바꾸고 이거 전부 이미지니까 이미지를 바꿔가지고 영화 제작을 그냥 방 안에 앉아가지고 하는 거예요. 예, 스크립트를 써달라고 하고 뭐 예, 엔비디아 캔버스도 있고 이것도 내가 지금 그림 그려줘 하고 내가 선택한 건데 그죠 올드 마더가 뭐 저쪽 꽃도 이게 지금 엔비디아 같은 데에서는 요거를 이제 색깔을 이렇게 칠하는 거예요. 요거 회색이잖아요, 그죠? 회색 그죠? 나는 회색 요거를 선택을 하고 오른쪽에다가 뭐라고 하냐면 휘날리는 그죠 폭풍 전야의 그림을 그려줘 하면 요 색깔로 그죠 얘가 촥 요거 그죠 이렇게 있잖아 그죠 네. 이렇게 싹 바꿔주는 거예요 그림을 그러니까 뭐 일부러 이거 찍으러 그죠 저 뭐 어디 저기 네덜란드에 갈 필요가 없어 그죠 이처럼 엄청난 변화들 그죠 로봇이 그리고 사람이 할 일이 없다. 그죠? 절대로 음대, 미대 앞으로 창작하는 데 가면 못 쓴다. 그죠? 아이가 피아노 연습할 때 짜증내잖아요. 그죠? 근데 얘는 365일 밥도 안 먹어, 오줌도 안 넣어, 옷도 안 갈아입어 계속해서 연습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미 이 로봇이 컨덕팅 하는 거죠. 얘들은 여기 뭐 이제 첼로 바이올리니스트 뭐 하고 뭐 온갖 오케스트라니까 공부를 다 하잖아요 네. 그죠 얘가 공부 다 하고
얘가 첼로를 연주를 한 거예요. 얘가 첼로 연주하는데 이 사람이 컨덕터야. 이 사람이 지휘자. 지휘자가 아 연주 너무 고마웠어요 하고 악수하는 거예요. 로봇이 지금 이미 연주하고 있어요. 와.